3D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실광구를 왜 3D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D라는 새로운 매체는 그 매체에 맞는 저는 장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광구 같은 영화나 다음에 시각적인 또 볼거리를 필요하는 장르에 있어서는 분명히 3D라는 장르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효과가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 공간 안에서 괴물과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3D라는 매체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과 또 작가분들과 상의를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3D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D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장르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인 지향점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영화적인 장르 중에 하나의 이제 패키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독창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괴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칠광구는 다 아시다시피 입체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배경이나 크리처를 CG로 만들어야 되는 분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적의 방식이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판단한 방식은 일반적인 2D 촬영을 하고 편집이 끝나면 이제 드라마 분량과 CG VFX 장면이 합쳐져서 완성본을 가지고 이제 2D to 3D 컨버팅을 하게 되는데요. 앞부분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희가 한 거는. 여기 보시면 배경이나 뭐 크리처 같은 것들이 과합성된 상태로 편집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디테일을 추가하거나 모든 요소들을 CG로 덧붙였는데 2D 페인팅 방식으로 리터칭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배경이 다 실제로 3차원 지오메트리상에서 3D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인물이 이렇게 그림에서 촬영이 되면 배경을 CG로 만드는데 저게 다 페인팅 한 게 아니라 정말 3D로 만들어서 배경 자체가 다 3D로 실제로 렌더링이 되니까 이미 입체감은 진짜 3D로 획득이 다 끝나 있는 거죠. 저도 한국 영화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 18년 됐는데요. 이런저런 안 해본 게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뭐 더 할 게 있나 싶었는데 칠광구에서 저도 처음 해보고 저도 앞이 깜깜한 짓을 수두룩하게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조차도 궁금해요. 이 결과물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영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 영화가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영화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고 힘들 때 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단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과 배우, 감독, 다음에 CG, 기술, 테크놀로지까지 다 합쳐진 그 모든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정이